자, 다음 순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순서는요, 우리 아이들 공연이거든요. 자, 준비되고 있나요? 네,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 보셨을 건데요. 요즘에 아이들이 좀 업되어 있습니다. 소위. 어딜 가나 요즘에 좀잘 나갑니다. 막 공연 섭외가 막 들어오고, 들어가면, 공연을 하고 나면 귀엽다고, 네. 아유, 막 박수도 치주고 막 하니까 이 아이들이 즐기고 있습니다. 이 공연을. 자, 준비되는 동안 이 친구들이 누구인지 제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아이들은 교육희망 사촌 학부모회 어린이 합창단 꿈꾸는 청개구리들입니다. 줄여서 꿈들이라고 하는데요. 꿈꾸는 청개구리들. 청개구리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알겠죠? 요맘때 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또 엄마 아빠 말잘안 듣죠? 잘 듣나요? 네, 아이고, 미안합니다. 잘 듣는답니다. 그리고 이 꿈꾸는 청개구리들을 지도해주고 있는 우리 박재강 선생님의 지도 아래 이 아이들이 결성된 지 1년 됐는데요.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. 이 아이들 나중에 노래 들어보면 아시겠지만, 노래가 새소리 같아요. 바람소리 같아요. 꾸미지 않는데도, 그리고 각각 튀는데도, 너무 멋져, 소개가? 튀는데도, 예, 너무 조화롭게 합창이 되는 신기한 아이들의 노래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. 자, 준비됐습니까? 시작할까요? 네,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.
개구리가 그냥 개굴개굴만 울지 않고 꽉꽉도 울죠.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들 개구리 소리 이렇게 냅니다. 예. 사창에서 말 제일 안 듣는 애들 19명을 모아놨다고 소개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어. 너무너무 이쁘죠, 그렇죠? 사천에서 말 제일 잘 듣는 아이들 19명을 데리고 왔습니다. 예. 얼마 전에 하동에 있는 박경리 문학관에 간 적이 있었는데 박경리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남기신 말씀이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이자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남기셨더라고요.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들 고선에 잘 쓰고 아이들한테 물려줘야지 우리가 까먹고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땅이라는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. 아이들의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 어른들한테 잘 전달돼서 우리 땅 소중하게 여기고
소중하게 쓰고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들한테 노래를 하나 만들어주고 싶었어요. 방포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주고 싶었고 그래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이 노래가 우리 아이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동네에서도 불려지고 하면 광포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줬고요.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또 글을 썼어요. 광포만 글을 써갖고 자 글과 노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자 나오세요. 광포만 아름다운 광포만이 있고 아무도 감상하지 못한 마음의 감상도 있네. 광포만의 아름다움을 지켜야 한다는 건 우리들은 아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네. 어른들도 우리처럼 환경을 생각하면 좋겠다. 광포만의 아름다움은 지켜내야겠다.